여러분, 빅토리아의 헤어살롱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 샀어요. 저는 그런 여자예요. 부럽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 바로 여자들의 로망 아닐까 생각도 드는 건데요. VVIP의 조건. 여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상상해보는 VVIP의 모든 것. 럭셔리는 기본, 프라이빗 맞춤 서비스는 센스인 VVIP의 조건을 만나보는 시간. 당신이 꿈꿔온 특별한 순간이 지금 시작된다. VVIP 서비스의 첫 번째 조건. 철저한 예약제로 1대2 프라이빗 서비스를 제공하라. 나만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원하는 이에게 안성맞춤. 주로 어떤 순 많이 오세요? 약속 같은 거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VIP들이 조금씩 찾게 되신 것 같아요. 그럼 미리미리 시간 예약해야 되는 거네요? 네, 적어도 한 달 전이나 일주일이나 2주일 전에 예약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럼 저도 계속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예약하시면 뭐 저희는 그 시간만큼 충분히 비워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네. 와, 좋다. 그 시간을 뭐 다른 걸 하셔도 제한을 주진 않거든요. 한 분만 위한 공간이니까. 머리 하다가 배고픈데 그럼 밥 시켜주실 수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간혹 있으세요. 간혹 있으세요. 우와, 짱이다. 역시 VVIP는 짱. 소원이 끝났나? 소원아, 어디야? 끝났어? 언니가 주소 찍어줄 테니까 그냥 글로 와. 늦지 말고 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지금 소원이를 찾으러 갈까요? 언니가 여길 왜 오라고 했을까요? 언니가 불러놓고 안 오는 이유는 또 뭐죠? 어디야? 집착해야겠어. 언니가 이쁘게 하고 오라서 이렇게 이쁘게 입고 왔는데.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니. 오늘 찍는 거 방송하는 날에. 맞아 맞아, 내 생일 맞아. 딱 네 생일이잖아. 언니가 다 계산했지. 감동 아니야? 완전 감동이야. 빨리 울어. 소원도 입어. 와, 딸기 그물려 왔네 언니. 근데 왜 케이크만 갖고 왔어? 뭐 케이크인데. 아니 두손이 무거워야 될거 아니야. 뭐 이렇게 잔뜩 갖고 무거웠어. 오고. 이거 되게 무거웠어. 아니 아니야, 이렇게 걸어야지. 그러면 이렇게 쇼핑백이라도 이렇게 걸어. 나 오늘 팔지 안 했어. 이런 그거 말고. 그치? 있지. 안 받은 걸 칠게. 받아주세요. 생일 선물죠. 당연히 있지. 뭐? 언니는? 언니 있지 않았어. 맞춰봐. 여기에 있나? 힌트 줄게. 힌트 뭐야? 첫 번째. 추리닝. 장인이 한 땀 한 땀 땀 추리닝. 오, 그 한 땀 한 땀 그 추리닝. 한 땀 한 땀 그래. 또 있어? 담. 장인이 만들어준 파마? 그래. 커스물 파마? 그 며칠 나 지금 나 생머리여가지고 파마 시켜준다. 그 며칠 동안 해야 되는 파마. 페리시트. 혹시
혹시 핑크 차? 차? 나 차? 생각하지 마. 아 언니 나 차 되게 좋아하는 거 알죠? 차 가지려고. 알아. 돈 많이 모아놨지? 아니야 요즘 활도 많아서 행사 많이 못 뛰었어. 아예 아깝네. 그래? 빨리 좀 맞춰봐. 페리스 힐튼. 응. 페리스 힐튼 핑크로 유명하고 흑슬리머로 유명하고 재벌 사장. 오. 나 돈 주는 거야? 아니. 하지만 우리 돈 그렇게 많지 않지만 오늘 언니가 세상 최고급 VVIP 풀코스로 선물 준비해줘. VVIP 풀코스 기대되지? 어 기대돼. 얘기 안 해줄 거야. 이따가 다 케이 먹고 하자. 아 케이 맞다. 케이 먹고 와야지. 축하했으니까 좋지? 어, 아우 큰일이다. 그게 나는 깜짝 놀랐어. 이런 거 서프라이즈지. 그래 어디 가는 거야? 지금 소원이가 생일 때 뭐 하고 싶은 거 제일 하고 싶은 거 뭐야? 일단 맛있는 음식도 먹고 싶고 쇼핑도 하고 싶고. 난 차를 되게 좋아하잖아. 아 어, 맞다 맞아. 스포츠차 같은 거 한번 몰아보고 싶어. 어, 진짜 그래? 섹시하게. 그래, 오늘 너무 섹시하게 입고 왔잖아. 아, 오늘? 언니가 이렇게 입고라 했잖아. 내 꿈이었지. 그래, 오늘 너무 예뻐. 주은의 생일에 맞춰 빅토리아와 글리터팀이 준비한 스페셜 야심작. VVIP의 조건, 풀코스 체험. 오늘 우리 드라마 같지? 그러니까요. 완전 로맨틱인데, 언니? 그치? 응. 드라마 같지? 뭐,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부자 집 사람들은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돈도 많고 막 권력도 있는데 약간 돈과 사랑? 그런 거. 싸우고 싸우기도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언니는 돈이야 사랑이야? 나는 사랑. 사랑? 응. 돈 없어도 사랑 있어야지. 근데 사랑 있어도 돈 있어야 되는데? 아 모르겠어. 그래서 고민인가 보다. 그래서 사람들 다 이거 때문에 뭔가 고민이 되고 뭔가 걱정하고 막 그런 것 같아. 나도 사랑. 맞아. 사랑은 돈 있어도 살 수 없는 거잖아. 맞아. 정답이네. 근데 우리 좀 더 나이 들면 생각 바꿀지도 몰라. 근데 나는 약간 어렸을 때 나는 학교 때문에 나 무용학교 되게 비싸거든. 정말 거의 부자 학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만큼 되게 비싸. 그래서 학교 때문에 부모님도 돈 열심히 벌어서 나한테 학교 비용만 내고. 그래서 지금 내가 열심히 버는 돈 뭐 엄마 부모님한테도 드리고 좀 더 내가 당당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쓸 때도 당당하게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열심히 버는 돈으로 사는 거니까 뭐 누구한테 미안하지도 않고. 그치. 나도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돈을 어느 정도 벌게 되니까 이런 소비 습관도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아. 맞아. 내가 버는 만큼 쓰고 거기서 저금도 하고 뭔가 돈을 헤프게 쓰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우리는 김씨 아가씨, 송씨 아가씨. 우리는 돈 많이 번 성공한 여자. 성공한 여자 컨셉? 어, 알았어. 다 익었어? 이게 뭐야? 안 돼? 어. 비밀이니까 빨리 생일 스페셜. 알았어. 스페셜 이벤트. 도대체 뭐길래? 기대돼. 두구두구두구. 기대하고 있어? 알았어. 내리는 거야 이제? 어. 조심해. 어. 가고 있어? 어, 가고 있어. 잠시만. 계단. 앞으로. 오케이. 하나 더. 하나 더. 오, 시원해. 시원하지? 어, 이제 나 벗어도 돼? 자, 이쪽. 이쪽. 어디? 가도 돼.
퍼즐레. 어? 느낌 어때? 봐봐. 이 서비스 두 번째 조건, 범접할 수 없는 코스로 럭셔리함을 표출하라. 드라이버의 로망, 아찔한 매력의 럭셔리 슈퍼카. 대박. 완전 장난도 언니 예쁘다. 야, 어울린다. 어때? 오늘 드레스 코드랑 맞췄어. 어, 지금은 차 모델 같아. 아, 진짜? 어, 섹시해? 사죠. 오늘 최고는 사죠. 사죠. 오늘 사죠. 우리 그럼 내 생일 선물도. 언니 생일 선물? 아직 멀었지? 내년. 다행이다. 미리 줘도 돼. 아니야. 아, 근데 나 아니야. 다 미리 주는 거야. 아니야. 미리 줘도 돼. 근데 나 한 거 없어. 오픈카. 어, 흰색 이쁘다. 어. 나 이런 약간 모카색 너무 좋아. 시트. 진짜 비싸겠다. 뭐라고? 이거 얼마지? 이거 얼마야? 저기요, 저희 사는 거잖아. 네. 사는 거. 저희 2차 얼마예요? 2차 얼마예요? 약 4, 5억 원 정도 할 것 같아요. 4억이요? 4, 5억 밖에 안 돼? 그럼 나 이거 사줘. 4, 5억 밖에 안 되니까 사줘 하나. 아니야. 사줘. 아니야. 뭘 아니야. 그럼 제일 비싼 건 뭐예요? 저쪽은 저 빨간색. 이게요? 네. 이 차 되게 특이하다. 이거 경주용 아니에요? 아, 이거는 이 1967년에 기념해서 만든 한정판 슈퍼카고요. 네. 얼마예요? 글쎄요, 이제 생산이 중단돼서 가격이 오히려 오르고 있는데 아마 10억 이상, 10억 이상, 20억 가까이 하지 않을까 20억이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생산 중단했어. 그럼 사려면 지금 뭐 사람 타던 차를 이렇게 그렇죠. 사야 되는 거죠? 네. 아, 우리 맛있는 거 얼마나 멋있어. 타보면 안 돼? 나 앉아보시죠. 진짜? 야. 나 한 번만. 나 왔어, 왔어, 생일이니까? 왔어. 이렇게 울려. 장난 아니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위로, 위로. 안 돼. 어, 됐어, 됐어. 타봐, 타봐. 장난 아니야. 안녕? 장난 아니지? 짱! 소원아! 하는 척해. 대박! 짱이다! 더 먹은데, 언니. 나가자. 나가자. 오. 근데 이런 거 드라마에서 보면 영화나 그런 거 연예인들 다 타잖아. 나 옛날에 꽃남 할 때 탔었어 한 번. 아, 진짜? 스포츠카. 뻥 뚫린 제주도 이렇게 달렸거든. 응. 근데 옆에 물론 그 광희 씨가 운전하고 있었는데. 쫙 돼가지고 바람 딱 맞으면서 난 너무 신나는 거야. 내가 이런 거 사려면 행사 몇 번 다녀야 하는 거야? 근데 이런 거, 이런 차는 뭐 연예인이 많이 타요? 외국에서는 페리스 힐튼도 이 차를 가지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그다음 애스튼 커처도 이 차를 가지는 걸 알고 있고 얼마든지 자기가 예를 들어서 지금 입고 계신 옷 색깔을 차에 입히고 싶다 그러면 네. 이태리에 와셔서 똑같은 색깔로 맞출 수도 있고요. 그럼 제가 이탈리아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진짜요? 뭐 이탈리아 여행 같아. 괜찮은 것 같은데? 자동차도 맞춤 쇼핑한다. 자체 색상부터 가죽의 재질, 색상, 각종 부자재 선택까지 구매자의 취향을 100% 반영하는 맞춤 서비스. 네, 이거 타볼 수 있죠? 어. 네, 타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내가 탈래. 나 또 탈래. 응, 나 생일이잖아. 응, 나도 타고 싶어. 지금 뭔가 피디님이 뭔가 의미심장해. 뭔가 또 와 시킬 것 같아. 아~ 오늘의 미션! 베스트 드라이버를 가리기 위한 RC카 랩타임 배틀! 오직 승자만이 슈퍼카의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 레디! 나도 떨려! 액션! 액션!
버리라. 발, 발, 발. 발 좀 씹어주세요. 안 먹어.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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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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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온다. 아! 됐어요. 이거 어려워. 나 보기에도 어려운 것 같아. 몇 초야? 몇 초야? 이제 언니! 아, 나 심장 떨려서 위 나올 것 같아. 빅차 주세요, 빅차. 어, 어떡해. 할 수 있어. 잡다 들겠습니다. 네, 시작! 자! 기순하면 어떻게 해요? 만약에 혹시나 내가 운전하다가 너? 정말 드라마 몇 부 더 찍어야지. 드라마? 어, 그럼 몇 개 더 찍어야지. 한, 많이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어, 한 3년 운영? 3년? 더 찍어야 돼. 그러면은 그냥 언니가 타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니야, 언니가 행사 그냥 한 500번 뛰면 될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언니 나이 있어, 있잖아. 언니 나이 있잖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왜? 어차피 저 가는 동안 피디님 여기 계실 거죠? 우리 여기 피디님 여기 볼모로 잡혀놓고 가자. 아니야, 피디님 이미 신분증 여기다. 아, 여기다 맡겨놨어? 아, 그럼 저기 가면 되겠네. 어. 야, 집으로 가면 되겠다.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우와, 이제 살아와? 어. 대박. 우와. 떨리지 않아? 떨려, 떨려. 떨려, 언니 앉으면 돼. 멋있어. 가봐! 댄스 포! 합세! 렛츠고! 고! 와! 오! 진짜 미네! 햇빛 너무 뜨겁다. 우리 언니 우리 뜨거워 가자. 어, 뜨거워, 뜨거워, 뜨거워. 근데 오늘 이렇게 운전하니까 언니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 진짜? 언니도 빨리 생일이 왔으면 좋겠어. 나도 빨리 생일 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언니 생일날은 또 뭐 할까? 나 비행기 사줘. 이번에 비행기 운전? 어. 우리 그냥 이대로 언니 자유로 갈까? 그럴까? 피디님 저기 보면 잡혀있는데. 그럼 우리 지금 뭐 하지? 아, 나 근데 다리가 너무 아파. 풀렸어? 긴장하니까? 그러면 몸의 피로를 풀어주는 스파? 스파? 스파 안 돼. 야, 근데 지금 낮에 있는데 무슨 스파야? 원래 낮에 스파 하는 거야. 아니야, 밤에 스파 하는 거지. 스파 하고 풀리고 나서 자는 거지. 나 지금 힘들어. 스파 와서 몸 풀고 쇼핑하자. 근데 스파 하면 머리 막 그렇게 지저분하니까 그걸 다시 묶으면 되지. 언니 머리 예쁘게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어, 신경 많이 썼어요, 오늘. 어, 많이 썼지. 뭐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아, 스파. 뭐 없어요? 우리 지금 퀴즈로 결정을 하는 거. 퀴즈요? 저 외국 사람이에요. 무슨 퀴즈예요? 언니 꼭 이럴 때 불리할 때만 그러더라. 불리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나 외국 사람이야. 아니 외국 사람
전혀 안 같아. 이게 뭐예요? 살살 해주세요. 무슨 살살 해주세요? 살살 해주세요, 저한테. 뭐야? 키즈? 뭔 스키즈야? 어, 어떡해. 상상 초월 VVIP 라이프 스타일에 관한 OX 퀴즈. 승자가 다음 행선지를 정한다. 우리나라에는 말 전용 스파 센터가 있다. 말? 으랴, 아니, 상황도 있으니까 마 있지. 나는 있어. 말이 안 돼. 나 오. 뭐예요? 있어요? 있어요? 뭐예요? 굿. 굿. 엑스예요? 없다. 왜 차별 대우예요? 말도 잘 살 수 있잖아요. 말도 필요 회복해야 하는데 왜 스파 없어요? 아싸. 다음은요? 세차비만 1억 7천만 원의 세차장이 있다. 왜 있어? 이차는 분명히 세차장. 나도 있을 것 같은데 1억 네. 7천만 원? 최첨단으로. 진짜요? 예, 예. 그럴 줄 알았어. 다음이요. 오프라 윈프리는? 네? 오프라 윈프리. 그건 뭐야? 할리우드에서 유명한 그런 프로그램 MC 같은 보는 유명한 사람이야? 어. 아, 알았어. 샹들리에 전용 테라스 에어컨이 달린 고층 개집을 가지고 있다. 고층 개집? 네. 왠지 그럼 페리스 힐튼이 있고 오프라 윈프리는 없을 것 같아요. 정답은 오, 뭔가 쉬워요, 어. 쉬워. 페리스 힐튼이 있을 것 같았어. 자, 마지막 문제. 교통이 불편한 팬들을 위해 차비로 모노레일을 깔아준 두 단지가 있다. 하나, 둘, 둘 셋. 어, 다르다. 나 이제 있을 것 같아. 두 단지 왜 길 만들어줘요? 팬들이 교통이 불편하잖아. 어. 팬들을 위해서. 착하시다. 근데 언니 X를 눌렀어. 볼 수 없나요? 나 못 따라들었어. 스파, 스파. 이제나 나도 스파 좋아하니까. 그리고 오늘 수원이 생일 때문에 지금 이 코스 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바쁜 거야. 일부러 못 따라드는 척하고. 아니, 언니 못 따라드는 것 같아. 아까 맨 처음이랑 달라. 어, 좀 나갔어. 좀 나갔어. 내가 어, 다시 집어넣을게. 스파하면서. 나 마셨으니 끄지 마. 승자 소원이 선택한 VVIP들의 아지트 스파. 글리터점의 허세 배틀 커밍 순. 지금 바로 이 순간. 나도 오늘 최고인 것 같아. You are the icing on my cake. You are the smile I can't replace you. 근데 우리는 촬영 때문에 막 지금처럼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체험이나 뭐 그런 거 한번 할 수 있는 거잖아. 서비스 한번 받아보고 아니면 드라마 찍을 때도 그런 걸 할 수 있잖아. 근데 그런 거 뭐 예를 들어서 막 스파나 막 그런 거라면 회원 그런 거는 돈 몇, 1년에 얼마나 몇억 내도 뭐 할 때는 돈 더 내야 돼. 진짜 나도 듣기로는 백화점도 그 VVR 라운지가 따로 있대. 어, 있어. 그래서 뭐 한 달에 뭐 얼만큼 쓰는 사람들은 뭐 2층에 뭐 라운지 8만, 뭐 한 달에 뭐 5천만 원 이상이면은 뭐 몇 층에 라운지 이러면서. 맞아. 다 그 금액에 따라서 라운지가 맞아. 있더라고. 그런 거 있어. 그래서 진짜 VVIP 되려면 막 로또 그런 거 맞아야 일반 사람 할 수 있는 것 같아. 또 다른 방법 없나? 또 다른 빨리 부자 될 수 있는 거. 열심히 해서 많이 벌어야지. 돈 길에 돈 좋아서 갑자기 몇 억 주었지. 그래서 거기서 박스에 몇 억 있어. 대박. 음악.
진짜 날씨 너무 좋다. 우리 이렇게 예쁘게 입고 길에 걸어 다니니까 뭔가 되게 이상하잖아. 이상한 사람들 같아. 어. 들어가자. 오, 입구부터 장난 아니야. 완전 분위기 있지. 문도 엄청 크고. 그게? 근데 여기는 세계 최초 안티에이징 센터야. 그럼 언니, 이제 우리 어려지는 거야? 그래, 우리 한 5살? 아마 어려질 수 있어. 나 그럼 20살인데? 응, 그럼 나는 22살이야. 그럼 이제 더 어려 보이는 거야? 신생아? 이제 신생아? 나 완전 그냥 아이들, 완전 어린 아이들 가서 되는 거야? 오. 향기도 좋지? 어떤 분들 많이 오세요? 아, 유명하신 뭐 연예인분들, 그다음에 뭐 정치하시는 분들, 재벌분들 이렇게 오셔서요. 네. 이제 뭐 이름만 드시면 아실 만한 분들이 많이 오시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 이제도 들어가는 거야? 우리 오늘 체험이잖아. 맞다. 우리 빅토리아 씨 같으신 경우는 최근에 해외도 많이 나가시고 많이 바쁘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피로를 풀 수 있고 면역력을 증강시킬 수 있는 그런 스파 프로그램을 권유를 드리고 싶고요. 김소은 씨 같으신 경우는 이제 특별히 피부 관리를 위해서 좀 집중적인 그런 스파를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끝나신 다음에 네. 맞춤형으로 또 식사를 그런 것도 있어요? 맛있는 식사를 기대된다. 좋은데요? 네. 되게 크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들어가시고요. 안녕. 이쪽에서 이제 아로마 훈축 효과가 있는 떠마캐슈를 이용해서 몸속의 독소나 노폐물을 배출해주는 관리가 오늘 진행되실 거세요. 예. 먼저 이제 가운은 탈의하시고요. 네,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유칼립투스 오일이 함유되어 있는 솔트세요. 부드럽게 이제 피부 바깥에 있는 이제 각질을 제거해드리는 기능이 있으시고, 유칼립투스 자체가 면역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효과가 있으셔서 각질 제거뿐만 아니라 내적 케어까지 동시에 이루어지는 관리세요. 엄청 부드럽다. 다음은 무어머드 랩핑을 진행해드릴 건데요. 이제 헝가리에서 추출한 유기농 머드세요. 오촌수가 있는 곳에서 추출했기 때문에 다량의 미네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가 있으시고요. 깊은 피부 속에 있는 노폐물이나 독소, 부종을 이제 빼내시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제품이세요. 근데 이 기계가 참 많네. 맨날 메이크업 지워주는 기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양치해주는 기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건 저절로 샤워시켜주니까 돈 많이 벌어서 이걸 집에 갖고 가야겠어요. 아, 좋은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BC 관리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피곤하시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거나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시는 프로그램이세요. 지금 해드리는 스크럽은 터키시 솔트 스크럽이세요. 유칼립투스 아로마와 미네랄 솔트가 들어가 있어서 미세 순환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드리는 스크럽입니다. 지금 발라드리는 마스크는 프랑스 청청 해역에서 추출한 스피룰리나 마스크 발라드리는 거예요. 다리에 부종, 면역성이 떨어지신 분들한테 도움이 좀 많이 되시는 마스크입니다. 이거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물총같이 이렇게 하니까 진짜 물로 마사지 되는 것 같아요. 따뜻해요. 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오늘 관리 받으실 프로그램은 라벤더 로즈스톤 관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스위스에서 가지고 온 로즈스톤을 이용해서 따뜻한 온열 관리를 한 번 더 도와드리는 관리이십니다. 나 옛날에 상해 갔을 때 그냥 근처에 있는 마사지샵을 갔거든. 되게 힘들었었어. 그렇게 비싼 데도 아니고 되게 허름하고
별거 없어 보였는데 되게 시원했거든. 중국 가면 가격 한국보다 더 싸대. 그리고 더 시원하고 더 좋다고 하니까 중국 출장 갈 때마다 막 마사지 받아야 된대. 맞아, 나는 학교만 다녔으니까 모르는 거지. 중국 사람이 중국 마사지 다 안 받아봤어? 나는 학생이었으니까. 언니는 지금까지 받아본 마사지 중에 최고는 뭐야? 지금 바로 이 순간. 어, 뭐야? 지금 이 순간. 나도 오늘 최고인 것 같아. 그치. 루프는 한 번 마시면 얼마나 돈 받을 수 있어? 많이 받는 사람은 100억 이상? 진짜? 대박. 내가 100억이 있으면 이거저거 다 해보고 싶다. 나는 일단 세계여행. 우주여행. 우주여행 가고 싶어. 그리고 가격 생각 안 하고 쇼핑 미친 듯이 하기. 이렇게 해야 하는 거지. 마사지 하면서 나중에 소은아 난 내일 점심 먹으러 잠깐 중국집에 갔다 올 거야. 중국집에 갔다 올 거야. 중국집? 나 언니는 언니 중국집 간다고. 또 한 번 한국 아니야. 중국집 간다고. 아니야. 내일 점심 먹으러 우리 중국 우리 집에 갔다 올 거야. 그럼 나는 일본 라면 먹으러 이따가 일본 전역비행 타고 갔다 오려고. 진짜? 나 이따가 소화병 아마 비행기 한 바퀴 돌 것 같아. 비행기 한 바퀴 돌아? 어. 어디로? 우리 집 위에. 진짜 허술이 너무 많이 했어. 배고프다. 나 이렇게 받으니까 진짜 배고파지는 것 같아. 지금 바깥쪽에 식사 네. 준비되어 있으시거든요. 아, 진짜? 나 아까 준다고 했잖아. 아, 맞다. 우리 맞춰서. 네. 기대돼. 기대된다. 진짜 제대로 VIP 대접을 받고 있는 느낌이야. 그래. 그냥 VIP 아니라 VVIP. VVIP. 메뉴판에는 없는 프리미엄 디너 코스를 즐기고 싶다면 주몽! 체질과 영양 상태에 따라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는 고품격 레스토랑에서 맛과 영양을 동시에 즐겨보자. 기대된다. 어떤 음식인지. 그렇게. 소원은 약간 피부 좋은 거. 언니는? 면역력? 피로회복. 피로회복. 나왔어. 나왔어. 그건 제 건가요? 스태미나에 좋은 낙지와 매콤함을 덜어줄 샐러드가 곁들여져 피로회복에 효과적인 낙지 카보나타. 네, 감사합니다. 항산화 작용에 효과적인 블루베리, 브로콜리, 토마토, 마늘 등이 포함된 슈퍼푸드 모든 샐러드. 야, 대박이다. 언니는 면역력 때문에 그래. 고기 필요한데? 고기 필요한데? 피로 회복이라면? 이거 화이트 와인이에요? 네. 소화와 안정을 도울 와인까지 등장. 우리 한번 짠할까, 언니? 그래. 짠! 먹어보자. 낙지를 먹어볼까? 피부가 좋아지는 느낌? 먹어볼래. 피부가 좋아지는 것 같아? 내 피부도 이렇게 뚜뚜뚜 이거 뛸 것 같아. 뛸 것 같다고? 피부가? 탱글탱글. 샐러드? 나 이거 브로콜리 이거 피로 회복 좋은 거야. 나도 브로콜리 되게 좋아해. 나는 콩. 이거 콩이야? 콩 아닌 것 같아. 마늘이야? 마늘. 아, 브로콜리 먹으래. 난 마늘 좋아. 마늘 아니야? 마늘인데
올리브 맛이 나. 하나 먹어봐. 마늘인데. 거짓말. 아니 진짜야. 거짓말. 안 매운 거야? 먹어봐. 안 매운 거야? 진짜 이상하게 마늘 냄새 안 나고 올리브 냄새 나. 약간 피클 그런 거, 피클처럼 만든 것 같아. 뭐 한번 먹어봐. 어떻게 피클처럼 만들지? 먹어봐. 먹어봐. 마늘 냄새 안 나고 올리브 냄새 나. 그치? 마늘인데? 아닌데? 아니, 올리브 맛 안 나는데? 아니야, 나 진짜 올리브 맛 나. 뭔가 다른 게 왔어. 이 메뉴는 김소은 씨를 위한 전복비빔밥이라는 메뉴인데 네. 전복에는 비타민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네. 김이랑 주근깨를 예편해주고 피부를 매끈하고 촉촉하게 해주고 아니 근데 귀에 되게 빨개지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네, 쑥스러우신가 봐요. 아, 너무 미인들 앞에서 필수 아미노산을 품은 전복의 영양이 약탕기 가득 전해지는 전복비빔밥. 해산물의 타우린 성분이 채소들과 어우러져 피로 회복을 도와주는 오징어 먹물 리조또. 언니, 나 이거 무슨 나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우리 엄마가 날 위해서 한약을 직접 다루셨거든. 그래, 이거는 약 끓인 거 아니었어? 진짜로 우리 엄마는 그 이렇게 생긴 나무 거기에다가 보자기 해가지고 직접 짰거든. 근데 지금 전복 짠 거야? 전복 짠 거야? 이렇게. 아 진짜 우리 엄마 이거 엄청 열심히 짜더라고. 전복도 맛있겠다. 나 이거 관자도 맛있겠다. 먹어보자. 먹어볼까? 어떡해. 어디서부터 먹어? 전복이 많아. 이게 뭐야? 전복에다 무슨 짓을 한 거야? 완전 맛있어. 와. 언니. 맛있다? 전복 진짜 쫀쫀쫀해. 오, 여기 알도 있어. 새우도 있고. 알도 있다고? 응. 언니 새우랑 알 한번 먹어볼래? 말치알. 나도 먹어보겠어. 오징어와 날치알과 찹쌀밥의 조화. 뿌리뿌리. 그거 뭔가 작은데 뭔가 계속 나와. 알짜. 많아, 너무 많아. 뭐가 그렇게 많아? 이거 뭐 먹어봐. 부드러워. 이것도 되게 맛있어. 소스가 그 크림 소스 같았어 나는. 아 진짜? 매운맛 느낌이 살짝 나는 것 같아. 맛있다. 과자 먹어볼래? 이거 고기처럼 그릴로 구운 것 같아. 아 진짜? 그릴맛 나. 나도 먹어봐야지. 그릴맛 나지? 이렇게 구운 것 같지? 약간 쑥 위에 구운 것 같아. 쑥 맛있어. 고기처럼. 그쵸? 맛있어. 맛있어. 또 뭐 있지? 흘렸어. 흘렸어? 까매졌어. 봐봐. 언니 이걸로 아, 이렇게 싹싹싹 하면은 바로 지워져. 어? 이거? 응. 지워봐. 나 원래 깨끗하게 먹는 편이야. 오늘 스파도 하고 마사지도 받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좋아. 난 제일 좋은 게 스파 받는 것도 좋지만 받고 나와서 이렇게 밥이 있다는 거. 따로 어디 안 가도 되고 그래. 바로 코너 돌자마자 음식점이 있다는 거. 그래. 그리고 우리 몸에 맞게 해주니까. 역시 VIP는 다르다. 그래. 우리 이제 밥 먹고 뭐해 언니? 쇼핑! VVIP 서비스의 마지막 조건.
고객의 일거수일투족을 디자인하라. 잠시 후 퍼스널 쇼퍼와 함께하는 특별한 VVIP식 쇼핑이 시작된다. 자, 여기야. 홍어 컨설팅을 해드린 신하연이라고 합니다. 네. 퍼스널 쇼퍼란 고객의 편의를 위해 체형, 피부색, 취향 등에 맞는 맞춤형 쇼핑을 도와주는 전문 쇼핑 도우미. 퍼스널 쇼퍼니까 이렇게 만나게 해주면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어. 언니 이런 사람이야. 장난 아닌데 좀 일이 뭔가 커지는 느낌이야. 가자 가자. 같이 가실까요? 네. 앞으로 오세요. 네. 이쪽으로 가서 우리 빅토리아 씨와 김소희 씨한테 어울릴 만한 컬러가 어떤 건지 좀 찾아드릴게요. 그럼 옷을 골라서 입어보기 전에요. 두 MC분에게 어울리는 컬러를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빅토리아 씨 같은 경우는 노란 기운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노란 기운이 좀 많으신 분들은 보통 웜 피부로 진단이 되기도 하는데요. 소원 씨 같은 경우는 약간 붉은 기운이면서 흰 좀 피부죠. 이런 경우는 이제 쿨 피부로 진단이 되는데 천을 대보면서 어떤 계절의 컬러가 잘 어울리는지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핑 천을 대보면 하얀 빛이 많이 섞인 예, 쿨 컬러 천을 대는 게 훨씬 피부 컬러가 좀 환해 보이거든요. 네, 예. 맞아요. 한번 그런 적 있었어요. 볼터치 이런 핑크색 한번 했는데 메이크업 선생님이 갑자기 오늘 너무 예뻐 보인다 그러신 적이 있었어요. 아 너는 여름 여자다 막 이렇게 하셨었어요. 맞아요. 그게 바로 본인의 퍼스널 컬러의 채도 하얀 빛이 많이 섞인 그런 파스텔 톤. 여기 한번 보여줄게요. 빅토리아 씨한테 가장 어울리는 게 바로 이제 이런 빛이 많이 섞인 파스텔 톤이거든요. 같은 쿨 컬러 계열이에요. 이게 이제 빅토리아 씨가 포인트 컬러로 활용하면 굉장히 좋을 만한 컬러. 구두라든지 이제 핸드백이라든지 액세서리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로 포인트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베스트 컬러 채도는 바로 이 썸머 쿨 컬러 라인입니다. 그럼 소원 씨도 한번 해주세요. 소원 씨도 궁금하시죠? 신기해요. 소원 씨는 지금 강렬한 쿨 컬러, 그것도 이제 레드 컬러 라인을 입으셨어요. 굉장히 도도하고 도시적이고 좀 섹시한 느낌. 오늘 의상 굉장히 잘 어울리고 같아요. 초록색과 염색하니까 이거 빨간색 포인트 해주니까 너무 섹시해요. 갑자기 그쵸? 오늘. 네. 평소에 이런 옷을 이런 분 잘 안 보셨어요? 네. 이 쿨 컬러, 특히 여름 컬러를 타고나신 분들은 지금 이 컬러가 가장 어울리는 컬러입니다. 저도 이 컬러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가장 어울리는 컬러로 염색을 지금 하신 거예요. 잘한 거네. 잘한 거예요. 하얀 빛이 많이 섞인 파스텔 톤에서 어떤 컬러가 가장 베스트냐? 잘 어울리신 것 같죠? 이거를 이제 말할 때 이거 잘 어울린다. 그리하면 블루 잘 어울리세요? 저도 이 색깔 좋아요. 얼굴에 홍조가 좀 있으신 분들은 블루 컬러를 댔을 때 굉장히 피부톤이 차분해지면서 좀 화사해지고요. 블루부터 이제 약간 연보라 컬러까지가 소은 씨의 베스트 컬러 라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화사해요 확실히. 이거 딱 이렇게 여니까 순간 얼굴 뭔가 진짜? 이거 반사판처럼 들고 다녀요. 그런가요? 진짜 반사판같이 갑자기 순간 화해졌어 진짜. 그래서 나한테 어울리는 컬러를 좀 안다면 평소에 이렇게 입고 다니시는 공항 패션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역시 이러면 전문가분들한테 물어봐야 나도 블루나 약간 연핑크 입으면 나도 내가 좀 확실히 좀 얼굴 좀 살아 보인다는 거 느껴서 근데 또 메이크업을 안 하면 아니고 나도 메이크업 필수야. 근데 나는 그냥 핑크색 그때는 좀 뭔가 핑크색 나랑 어울린다 생각했는데 근데 평소에 나는 원래 핑크색 별로 안 좋아해. 그래? 잘 어울리지만 그냥 예쁘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평소에 안 입는 매치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아. 맞아. 나도 그래서 흰색 블랙. 언니도 그러지 않아? 나도 흰색 블랙이야. 제일 네이비 매치기... 회색. 그치. 제일 쉬운 거. 맞아. 피부 컬러 진단에 이은 본격적인 스타일링 시간. 퍼스널 쇼퍼를 통해 패션계의 베스트셀러를 만나보자.
두 분에게 어울리는 옷 두 벌씩을 한번 골라봤어요. 네. 요거 거 먼저 보여드릴까요? 언니부터 네. 제 거. 뭔가 언니 딱, 거 먼저. 딱 들어오면 네. 뭔가 제 거 같아요. 그런가요? 먼저 첫 번째 거를 네. 골라봤는데요. 약간 클래식하면서 네. 로맨틱한 느낌이 나는 깔끔한 네. 느낌의 바지에 핏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하이웨스트야. 바지, 네, 하이웨스트. 빅토리아 씨의 그 긴 다리를 더 길어 보이게 하는. 와 여기까지? 네, 여자들의 로망. 마음에 이 바지에다가 컬러 자체도 라운드면서 그리고 또 여성미를 강조하는 네. 레이스가 있기 때문에 네. 훨씬 더 그 글래머스하면서 로맨틱하면서 네. 섹시한 느낌. 피니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딱 내 스타일인 것 같아.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클라이언트 미팅이라든지 그래도 가벼운 미팅을 하러 갈 때는 네. 어떨까라고 네. 생각을 해서 골라봤고요. 송원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딱 봤을 때 굉장히 단아하시고 여성스러운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영화를 찍으신다고 네. 제가 들었어요. 네. 시사회 하실 때 이렇게 블링블링하면서 괜찮다. 네, 그렇죠. 시사회 할 때 또 괜찮은 이미지야. 그래. 약간 이렇게 궁금했다. 앤틱한 느낌의 비즈 장식이 있는 이런 네. 느낌도 좋으실 것 같고요. 네. 네. 빨리 빨리 가봅시다. 빨리 가자. 네. 기다리겠습니다. 이쁠 네. 것 같아. 뿌듯하다 뭔가. 뭔가 가져갈 것 같아. 뭔가 사야 될 것 같은 느낌. 아 좋아. 짜잔! 짜잔! 어때요? 좀 뭔가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아요? 세련되고 뭔가 일 잘하는 여자? 일 잘하는 여자 괜찮죠? 손 넣었나? 짜잔! 전 되게 블링블링하게 입었어요. 반짝반짝. 언니, 난 다 했어! 그래, 이리 와. 예쁘다! 오, 진짜? 블링블링하다. 진짜? 오늘 장난 아닌데 한 건 끌어올리셨어요. 끌어올라가서. 좀 올라갔어. 내가 일 잘해 보이지? 오피스 우먼? 그리고 바지는 너무 편해. 핏 너무 예뻐. 바지는 핏이 예뻐야 좀 바지도 예뻐 보이잖아. 맞아 맞아. 이게 레이스도 언니 딱 좋아하는 거 같아. 이거 완전 딱 내 의상 같아. 딱 이거 내 의상이야. 나는? 네, 소은도 이거 진짜 영화 시사회 때 꼭 이거 입어라. 진짜 예뻐. 딱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 이거 막 너무 막 튀고 너무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되게 청순하면서도 귀여워. 블링블링해. 그래? 블링블링 좋아. 완전. 그리고 여기 완전 예뻐. 그치, 러플이. 완전. 귀여운 것 완전 같아. 귀여워. 아, 너무 사고 싶어, 언니. 나도, 나 돈 있으면 이거 사고 싶어, 진짜. 내가 너무 사고 싶지만 나는 솔직히 딱 가격 보고 괜찮네, 사야 되는데 내가 공을 하나 못 본 거야. 공이 더 있었어, 일단.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났어. 마음에 드셨나요?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사고 싶죠? 네. 바로 결제하는 걸로. 피디님 카드로. 피디님 카드로? 괜찮다. 우리는. 여기 볼모, 네. 여기 볼모. 우리는 그럼 못 가져가니까 우리 멋지게 워킹 한번 할까? 그래, 형이 하자. 네, 저희 워킹 하자. 좀 예쁜 모습 남게. 그래. 아, 부끄러워. 아, 부끄러워. 하나, 둘, 셋! 둘, 셋! 아우! 하나! 잠깐만, 잠깐만. 둘, 셋! 아빠 좀 지금 어떻게 사드릴까요? 이번에. 청순 버전. 청순? 하나, 둘, 셋! 섹시하게. 아, 섹시하게 어떻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왜 이렇게 써? 이렇게 소리 안 하잖아!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빼주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